재보여, 재보여. 뭐야? 그 이상한 거야. 뭐가 그 끝이야? 뭐가 있는 거야? 실패합니다. 아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왜 이상한 거라지? 그래. 일단 마이너스 50점. 아, 아닙니다. 마이너스 50점. 아, 아닙니다. 자, 이름? 예, 임창욱입니다. 임창욱. 38입니다. 지금 이제 회사. 회사? 아니요. 네. 자, 이거 한 이유를 좀 얘기를 해줘봐. 저 퍼포먼스 뭐지? 물방울 퍼포먼스. 저게 뭐라 그러지? 비눗방울. 아, 옛날에 그 어릴 적 감성을 뭐 느껴보시라고. 근데 여기서 왜? 우린 찾아왔는데 저걸 왜? 아무도 어릴 적 순수한 감성이 없으셔가지고. 아. 놀랬습니다. 마이너스 100점. 아, 네. 마이너스 100점. 아, 네. 내가 너무 놀랐어, 지금. 근데 고맙긴 해. 뭐든 그래. 준비해줘서 이벤트로. 그래. 어떤 고민 때문에? 제가 2016년, 17년부터 1000번가량의 이제 헌팅, 그리고 소개팅, 이제 클럽,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결을 되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연결이 잘 안 돼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사귄 적은 있어? 네, 군대 그 기간 7년 동안에는 3번. 오, 네. 군대 있을 때? 그 이후로 이제 없었어. 그때 어떻게 사귀었어? 일단 첫 번째 그녀는 클럽에서 네. 클럽에서 이제 제가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날로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전화를 했는데 받은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에 땡땡아 나 누구누구인데 기억해? 잘 잤어? 네, 딱. 그래서 걔가 이제 제가 사귀면서 나 왜 만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그 목소리가 너무 귀여웠다. 얼마나 사귀었어? 그때 7개월? 7개월. 난 또 뭐 혼자만의 생각인 줄 알고 이제 그랬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그 처음 사귀어봤으니까. 27살, 25살. 6개월이 지나도 이게 꿈인가? 얘가 왜 날 좋아하지? 하고서 일도 안 되고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주말만 도망갈 생각만. 왜 헤어졌어? 한 달에 몇 번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손도 잡고 스킨십을 네. 계속 늘려가려고 했구나. 네. 스킨십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네. 부담스러워서. 두 번째는 친구의 짝사랑녀. 친구의 짝사랑녀. 어? 아니 친구가 그 연탄 봉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형이 재밌으니까 와서 도와달라. 형이 재밌으니까? 네, 제가 재밌으니까. 그래서 도와달라. 그래서 분위기 막 띄우고 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자기 친구 내려올 테니까 이 내용 한번 더 보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괜찮은 거예요. 그 유람선도 타고 이렇게 즐겁게 보냈는데 그 친구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했죠. 내가 건빵 이제 우리 맛있는데 내가 보내주겠다 택배로. 근데 뭐 굳이 택배로 보내줄 거 있냐? 와서 줘라. 오 그린라이트다. 그래서 이거 사귀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누가 들으면 뭐 네가 뭐 초절정 인기남인 줄 알겠어. 초절정 인기남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얘랑 잘 돼가? 네, 잘 안 돼가. 그럼 내가 만나도 돼? 그러니까 괜찮아. 형이 잘 되면 괜찮아. 그래서 만나라.
제가 그때 이제 만나서 김치찌개집에서 사귀자. 헤어진 이유를 물어봐도 헤어진 될까? 이유는 결혼하자고 했어요. 아, 네. 네가? 아니요, 저쪽에서. 오. 제가 먼저 하자고 한 적은 없어요. 아니요, 저쪽에서. 오. 제가 먼저 하자고 한 적은 없어요. 초절정 인기나. 초절인, 초절인. 얘 오늘 왜 왔어? 뭐 1000번을 뭐 들이댔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초절인인데요, 거의 뭐. 그 뒤로는 쭉 퇴짜 맞고 하도 연결이 안 되니까 이제 눈치 보고. 위축되는구나, 네. 자신감도 떨어지고. 네.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똑같은데 군대에 있었을 때는 3번 네가 누구랑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나와가지고는 아무도 너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거는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중에 이제 교사분도 있고. 아, 관심이 너한테 있는 사람은? 네. 최근에 이제 그 군대 선배가 아직 있는데 15년 친구가 있다. 선생님인데 만나봐라. 그래서 데이트를 하고 밥도 먹고 이제 한강도 가고 이제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또 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근데 있었는데. 네가 안 사귀었다는 얘기야? 그쵸, 제가. 그럼 뭐, 무슨 얘기하려고 온 거야? 초인남, 초인남. 아, 아까부터 들어올 때부터 이상했어. 아니, 나는 야, 처음에 너 어떻게 얘기했어? 1000번을 대쉬를 했는데 아무도 안, 아무도 안 돼서 저거 했단 얘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뭐, 그 자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대. 그건 무슨 얘기야, 뭐.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는 잘 안 됐던 거잖아. 그렇죠, 아예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그렇죠, 제가. 그렇지, 이런 경우지. 그래서 주로 어떻게 만나? 헌팅을 해? 만약에 100%가 봤을 때 소개가 한 40%, 그다음에 이제 헌팅이 한 30%. 나머지가 이제 그 클럽이나. 미안한데 진짜. 어떤 춤 추는지 난 되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야, 한 번만 해요. 진짜 한 번만 보자. 우리 음악 틀어줄게. 지하오! 함께 하시는 고! 고고고고.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하여튼 그렇게 저걸 하는데 헌팅은 어떤 식으로 해? 그 집에서 이제 종이컵하고 실을 연결해서 제가 신입 사원인데 이번에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나 했다. 새로운 통신을. 그래서 어떤지 만족을 조사하러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드리면서 이걸로 제가 쭉 지켜봤는데 너무 예뻐서 다가왔다. 아, 이렇게 얘기했죠? 네. 너무 예뻐요. 미안한데 그 아이디어로는 강동원이 해도 내가 볼 때 거절당할 가능성이 거의 100%야. 씨, 말이 되니? 그 통하는 사람이 있어? 아, 있어요. 될 때까지 옆 친구한테도 해보고요. 아니면 이제 자리 옮겨서 저쪽으로 가보고. 거기는 이제 그 공원은 다 접수한. 아, 그럼 그렇게 해서 하루에 막 그냥 20명, 30명한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냥 해질 때까지. 그래서 1000명이 돼. 아침에 가서. 그래서 1000명이구나. 이제 카페, 통유리라 돼 있어요. 제 밖에서 지나가다가 너무 괜찮은데 집에 가서 생각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랑 같이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이거 나도 궁금하다. 커피만이라도 안 사귀더라도. 스케치북에 이제 들고 가요. 사인펜하고 큰 거.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렇죠? 네. 아, 유리 바깥에서. 에이유 바깥에 이렇게 들고. 처음 보는 거야? 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해? 이제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면 뭐 입모양이 다 보여요. 그럼 이제 친구한테 살짝 돌려요. 이 친구도 반응이 없어. 이제 조용히 옆 테이블 옆으로 가요. 거기서. 근데 생각을 해봐봐. 처음 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리 통유리로 돼 있는 데서 중요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하는데 갑자기 네가 와가지고 그거를 뭐 하면
누가 봐도 장난같이 보이고. 그래서 그 제 아는 한 살 형이랑 이제 그 술집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형만큼 오늘 해준다. 헌티? 예. 근데 한번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어떻게 했는데? 가서 이제 뭐 게임에 졌다고 술 한 잔 달라고.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이것도 안 되면 이제 또 다른 테이블 가서 가위바위보 해서 지면 제가 이건 다 내겠습니다. 예, 아, 이거, 그런 거 이런 식으로 계속. 근데 다 돌았어요, 그 테이블을. 너, 어플로도 너 어플 신청 어플로도 많이 만나니? 어플을 제가 지금까지 한 5,600을 쓴 것 같아요. 어플로 5,600을 썼다고? 5,600. 어플로 만나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 나와. 네 예상했던 그런 사람들도 나오시고. 진짜 외모만 괜찮고요. 담배 심부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너한테? 네. 나는 담배도 안 피는데. 근데 이게 집에 가만히 있으면 공허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을 살까. 아, 그 사람은 네가 결혼한다면 해준대? 그건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너 저기 뭐야, 돈은 잘 버니? 돈은 한 1년에 많이 벌 때는 7천 정도. 많이 버네. 그래, 다행이다, 정말로. 어? 열심히 정말 모아서. 다행이고. 자, 나는 무슨 생각했냐면 마치 네가 38인데 굉장히 연애나 이런 거에 서툰 고등학생이 하루 종일 여자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방황하는데 그러면서 막 천방지축으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막 이런 아이의 모습이 보여.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네가 아직도 마음이 순수해, 되게요. 순수하다라고 볼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맞아 맞아 그렇게 보여. 철도 덜 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잘못하면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거야, 사람들한테. 생각을 해봐. 우리가 뭐 마음에 들면 누가 대표로 가가지고 야 네가 가서 뭐 좀 얘기 좀 해봐. 근데 그것도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갔다가 또 뭐 싫다 그러면 아유 그냥 난 쑥으로 와서 있다가 야 창피한데 빨리 나가자. 원래 한 군데 실패하면 나가거든, 창피해서. 보통은 이러는데 너는 그 가게 안에 있는 모든 여자한테 얼마나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냐면 분명히 네가 저기 가서 싫어서 싫다라고 하는 걸 봤어. 근데 저기 가서도 싫다고 그래. 여기 가서도 다 뺀치를 먹고 나한테 왔어. 아, 그걸 저를 집중하고 있었군. 아니, 아니, 보이잖아. 다 보이니까. 네. 근데 여기 5만 군데 가서 다 뺀치를 먹고 온 사람이 나한테까지 왔어. 와가지고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되도 않는 장난을 쳐. 아, 나 같으면 너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쁠 것 같아. 난 정말로. 아니, 너는 뭐 좋은 마음이라고 해도 나는 하나도 재미없고 되게 무례해. 주변에서 누가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 그렇지? 맞아. 그런 것 때문에 아 이게 뭐 귀여움 이런 걸 막 먹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좀 얘기한 것처럼 진중할 필요도 있지.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난 하지 말고 진득하게 소개받아서 정말 네가 좋으면 진짜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네 마음을 전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이만큼 좋아한다. 너 진짜 너 네가 고백할 만한 이성이 나오나 보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제대로 진짜 하잖아. 진짜 정중하고 정성을 담아서 하란 말이야. 나이 38에 5만 군데 돌아다니면서 아무한테나 그렇게 들이대고 그러지 말으라고. 그래, 헌팅 이런 건 좀 그래, 이제. 그래, 들어가라. 행복해. 우리 오늘 성감 받으셨는데. 저는 그동안 되게 자신감 넘치고 매력도 되게 많고 개방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우려했던 그 결과가 그대로. 예전에 나는 그냥 이 사람을 먼저 사귀어놓고 알아가는 거라면 지금 이제 알아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마음을 표현하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충고와 조언 명심하고 예의 바른 연애 시작하겠습니다.